다시 해보자. 하나, 둘, 셋.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차타 레이디 솔리스타 1등 퀸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같은 댄서의 입장으로서 대회에 참가하는 게 쉽지 않은데 본인의 준비한 작품을 실수 없이 잘 끝낸 거를 더 축하해요. 네. 축하 감사합니다. 네, 대회 참가가 이제는 적지 않은 것 같아요. 2018년에 라틴컵 살사 커플 아마추어, 2020년에 아시아 오픈 저랑 살사 커플, 여기는 살사 솔로도 그때 나왔고, 2021년 라틴컵에 살사 커플, 바차타 컵, 그리고 이번에 바차타 레이디 솔리스타까지 벌써 여섯 번째예요. 일반 공연하고 대회 준비하는 거는 과정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쉽지 않고. 그런데 대회를 또 왜 참석했는지. 네, 나중에 월드 컴피티션이나 대회에 나가고 싶은데,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큰 대회에 나가려면 경험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경험을 쌓으려고 그동안 대회에 많이 나갔고, 솔로 여자들만 나오는 대회가 있어서 인스타그램에서 달라쌤 포스터 보고 뭔가 재밌다 생각하고 선생님한테 보여주고 얘기했잖아요. 나도 나갈까? 근데 그때 아직 뭔가 꼭 뭔가 나가야 되는 게 아니고 해볼까? 다시 그때 선생님 꼭 무조건 해야지 이렇게 물어보기 전에 보자마자 나가야지, 아, 카티아 나가야지, 어, 카티아네 이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조금 더 고민하다가 이제 나가면 좋지 생각하고 나가게 됐어요. 이제 대회 당일날 얘기를 해볼게요. 네. 참가번호 10번이었어요 본인 무대에 입장할 때 어떤 기분,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시작할 때부터 엄청 긴장하기 시작했고, 이제 힘도 조금씩 조금씩 빠지기 시작했고, 무대 나가기 전에 정신 차리고 네, 정신 차리고 또 긴장하면 에모션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방해해야 되고, 다리에 힘 빠지고 다리 조금 때리고. 아빠 많이 때렸다면서요? 많이, 아주 많이, 세게. 아주 세게 많이. 세게 때리고, 왜냐면은 다리 힘 빠지는 게 서큘레이션이 잘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때리면 도움이 되고 힘도 조금 들어가고,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는데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지.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모델을 보여줘 나한테 스스로. 보여줘 했어요? 어, 보여줘 이것도 못해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스트릭하게 러시아 스타일. 그러면은 이제 2분 동안 자기 무대를 잘 마무리했고, 마지막에 딱 플로어에 앉아서 엔딩 포즈가 딱 나왔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생각 없는데 마음이 편해졌어요. 이제 끝났어. 끝났어. 연습할 때 조금 잘 안 되는 동작이 있어서 집중하고, 다음에 진짜 쉬운 동작 할 때 실수가 있었어요. 실수했어요. 할 연습할 수 있죠. 때. 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 공연할 때 끝까지 집중하면서 마무리 잘하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는 중간에 그렇게 생각했고. 네. 그래서 진짜 끝까지 집중하면서 공연했어요. 당연하죠. 이번에. 집중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했어. 잘했어. 잘했어. 이렇게. 잘했어? 잘한 것 같아. 집중 안 하면 중간이라도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맞아요. 진짜 베이직에도 집중 안 하면 실수할 수 있어요. 감정이 있어서. 입장부터 엔딩, 퇴장까지 긴장하고 집중해야죠. 맞아요. 이번 작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데사다메. 이 곡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대회 신청 조금 늦게 했어요. 그래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딱 3주였어요. 음악 고르는 게 되게 오래 걸려요. 한 달도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 제일 달은... 중요한 거예요. 음악 고르는 거. 그래서 제가 그런 시간이 없어서 일단 세이브된 곡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하고, 들을 때 감정 나오는, 느껴지는 노래 그 선택하고 번역하고, 이제 이번에 동작만 넣는 게 아니고 조금 스토리 보여주고 싶어서 가사 번역하고 영어로. 너무 내 스타일이다 뭔가. 내 스타일이 아니고, 그래서 아, 저 이런 감정이 있어서 표현할 수 있다. 왜냐면 그것도 모르는 감정이면 그 감정을 뭐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딱 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선택했고 이제 안무 짜기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대회 준비 기간이 혼자 하다 보니까 짧았어요. 네. 저의 기준에서는 엄청 짧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물론 다른 대회들도 힘들었겠지만 혼자 준비할 땐 또 기분이 많이 다르잖아요. 힘들었던 점이 뭐가 있었을까? 춤보다 안무 짜는 거 제일 힘들었어요. 제일 스트레스 받고. 근데 우리 그 전에 같이 했잖아요. 같이 했고 그럼 서로 아이디어 쉐어하면 더 그렇죠, 쉽게 그렇죠. 만들 수 있는데, 이제 이번에 딱 제가 하고 싶은 거 딱 할 수 있지만 그것도 힘들어, 더 어려워요. 하고 싶은 게 또 많고 또 안 되는 것도 있고. 서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서로 다 넣을 수 없어.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어려운 게 그 하고 싶은 동작이 있는데 그 동작이 음악이랑 잘 안 어울려요. 이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몸도 아직 안 돼요. 그러니까 기술이 좀 100% 표현이 안 되는 동작들이 있죠. 네. 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뭐 가끔 좀 너무 늦게 연습해서 아예 안 되고 뭔가 늦게 밤에 밤에는 좀 피곤하니까 저 뭐 한 번 뭐 12시부터 2시 반까지 연습했어요 밤에. 그래서 더 이제 힘들어서 집중도 안 되고 계속 실수하고 동작도 되게 좀 안 예쁘게 나오고 화가 나고 나한테 스트레스 받고 어, 그거 울고 맞아요 울고 또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서 다칠 수도 있어요.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다칠 수 있어요. 조금 쉽지 않은 동작 몇 개 있는데 다칠 수도 있고 가끔 너무 열심히 해서 다음날 온몸이 그 근육이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다 힘들었어요. 근데 힘들어야 성장할 수 있다고 그쵸. 생각해요. 진짜 어려운 거 극복하면 딱 좀 늘죠. 네. 조금 실력 몸의 컨디션이나 동작 소화 능력이나 저 대회 나가기 전에 조금 이제 대회 때문에 좀 긴장했고 이제 대회 끝나고 끝난 지 5일 데뷔하면은 대회 준비하기 전 지금이랑 분명히 지금 실력도 좀 늘고 경험도 받고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많이 됐죠. 네. 우리 컵 둘이서도 하지만 혼자 처음부터 그 끝까지 해보는 과정은 해냈다는 거는 참 특별한 경험인 것 같아요. 네. 네.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계속 힘든 얘기만 했는데 혹시 조금이라도 즐거웠던 순간 저는 기억나는 거 있어요. 네. 오빠 나 안무 다 짰어. 그때 한번 웃었어요. 맞아요. 그때 한번 웃었어요. 좀 쌤이 얘기해보세요. 또 그 급하게 준비하니까 계속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조금 마음 편하게 안무를 짤 수 없어서 진짜 안무 다 쳐서 조금 더 이제 마음이 편해졌고 처음에 안 되는 동작 뭐 2주 연습해서 됐어요 때도 그쵸 어, 되게 만족스럽고 아 나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처음에 시작할 때 조금 약간 지저분해요 그 동작이 약간 깔끔하지 않죠 깔끔하진 않고 근데 이제 조금 연습하다 보면 딱 제가 나오고 싶은 모양이 나와요 그다음에 저 진짜 동작 또 중요하긴 하지만 동작을 어떻게 하는지 저한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뭐 팔 스타일링, 네. 라인. 네. 만약에 팔이 조금 아래에 있으면 안 예쁘잖아요. 근데 조금 더 스트레이트하면 약간 이런 거 있어요. 아니면 뭐 디테일, 그 팔, 어, 포인 뭐 그쵸. 이런 거. 어떤 특정 동작에서 필요한 디테일들이 네. 다 있죠, 여러 가지. 그래서 그거 제가 예뻐서 즐거웠어요. 예쁘게 나왔어 즐거웠어 아, 연습할 때 연습하면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요 그 뒤에 중간에 연습, 2주 어, 뒤에 2주 뒤에 와. 처음에 뭔가 약간 좀 안 예쁘고 어, 근데 연습하다 보면 조금 더 어, 라인이 예쁘게 깔끔해지고 나오고. 스타일링 예쁘게 네. 나올 때 자기가 봤을 때 예뻐서 어, 저 예쁜 거 좋아해요 어, 무조건 예뻐야 돼요 그치. 그다음에 실력도 늘고 원래 아는 동작인데 대회 준비하기 전에 이렇게 했고 이제 3주 뒤에 완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되니까 테크닉이 늘었다는 게 언제 느껴져요? 몸으로도 느껴질 수 있지만 근데 진짜 그 영상 보면 어, 볼 수 있어요 제일 확실하죠 영상 봤을 때 피드백이 맞아요. 또 즐거운 거 대회 끝나고 즐거웠어요. 제일 즐거운 거. 연습할 때도 사실 즐거울 수 있는데 보통 후반부 그게 끝나고 난 뒤 이번에 대회 준비 기간 자체가 짧았기 때문에. 근데 그것도 사람의 성격이에요. 저 성격이 되게 스트릭하고 칭찬도 못 하고. 어, 항상 완벽해야 돼. 까디아 쌤이 그게 좀 저 엄마 닮았어. 어, 유별나죠. 다른 사람 항상 타이트하고 완벽해야 되고. 그래서 제대로 저 저는 되고. 학생들도 칭찬 많이 안 해요. Sorry. 벌써 대회를 6번이나 참가를 했고 다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혹시 이런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본인만의 노하우가 혹시 있을지? 일단 대회 나가는 목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냥 하고 싶어요, 대회. 재미로 나갈 거나 어, 그렇죠. 재미로 나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조금 입상하고 싶어. 1등, 2등, 3등.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도 어, 저는 조금 열심히 해서 뭐 상 받고 싶어. 뭐 그쵸. 약간 이런 사람들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항상 이기고 싶어요. 1등. 저한테는 1등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냥 최선을, 제 실력을 보여주면 돼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성표쌤이 오빠가 저한테 되게 좋은 조언을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요? 어, 전략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근데 이거 제 노하우가 아니라 선생님이 얘기해줘서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중간에, 중간부터. 뭐라고요? 그, 잘 준비하고 그 컨디션 잘 관리하고 대회 날 진짜 긴장 너무 많이
하면 망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컨디션 잘 관리하고 끝까지 저 되게 심리적으로 되게 힘들었어요. 영상 볼 때 제가 기대하는 그 모습이 계속 안 나왔어요. 왜냐면 계속 혼자 연습하잖아요. 그래서 앞에 사람이 없어서 그런 에너지가 또 안 나와요. 근데 대회나 진짜 사람들이 응원하고 저도 느껴져서 더 진짜 더 잘 됐어요. 만약에 상 받고 싶으시면 조금 좋은 결과 얻고 싶으면 실력이 필요해요. 그냥 나 잘해 뭐 예뻐 이런 거 아니고 기본기부터 뭐 스타일링까지 실력이 필요하고 그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안무 공연 해야 되고 저는 이번에 급하게 준비해서 다음에 만약에 대회 나가면 조금 더 일찍 준비하기 시작할 거예요. 둘이 대회 나갈 때 좀 일찍 시작했잖아요. 여유가 나는 항상 좀 그렇게 해야 되니까 저 이번에 진짜 너무 급하게 해서 매일매일 연습하고 안무 짜고 그다음에 건강 관리, 컨디션 관리, 다치진 않기 또 어디 조금 아프기 시작하면 또 연습도 며칠 동안 못 하잖아요. 맞아. 컨디션 관리 진짜 중요. 그다음에 저는 대회 날 그 우리 리허설 했잖아요. 다른 공연 보진 않았어요. 네, 왜냐면은 이것도 다른 공연 보면 좀 감정 생기고 또 이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집중이 조금 다른 데에 가요. 뭔가 다른 곳에. 항상 나한테. 이제 왜냐면 지금 어쩔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더 잘해도 저는 일단 제가 준비하는 거 잘 보여줘야 돼요. 그거 제일 그날의 제일 뭐 중요한 목적이라서. 그래서 제가 리허설 할 때 다른 공연 보진 않았어요. 네, 그런 거. 첫 번째는 기본기 중요하고 두 번째는 코레오 좋은 작품 네. 세 번째는 컨디션 네. 맞나요? 네. 마지막 날은 대회 당일날 컨디션 중요한데 이제 심리 나 스스로한테 네. 집중했다 네. 뭔가 흔들리진 않게 자기 심리를 흔들리면 안 돼요. 그렇죠. 그것도 사람마다, 심리적으로 근데 이건 사람마다 성격이 좀 다른 거라 뭐 우리는 좀 긴장을 하는 스타일이고 그래서 이거 제 거예요. 제 거 제가 이렇게 해요. 저희는 이랬다. 나 아니고 카티아는 이렇게 했답니다.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앞으로의 구체적인 활동 계획 이제 솔로는 나 없이 혼자 다니는 거니까 많이 갈 수 있잖아. 바이. 네, 솔로 공연도 하고 뭐 우리 팀 공연도 하고 그럼 이제 솔로 활동을 본격적으로 아마 시작하는 게 처음일 것 같은데 앞으로의 활동 계획이 뭐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 2월 말에 광주 광주 가고 그다음에 3월 초에 라틴 강토 아 맞네 금요일 첫째 주 라틴 4월 3일인가 맞죠? 4월 네. 3일 라틴 4월 4일 3월 4일 강토 이렇게 공연도 하고 좀 기회 되면 그 레이지 스타일링 바차타 솔로 샤인 그 워크숍도 하고 3월부터 새로운 시즌 레이지 스타일링 수업도 시작하고 4월에 할 거예요. 그리고 3월에 그 새로운 시즌 레이디 스타일링 수업도 하고 레이디 트레이닝 바차타 레이디 바차타 트레이닝도 하고 빡세게 아주 빡세게 빡세게 기본기 실력 늘리면 빡세게 아주 빡세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채널 구독자분들에게 한마디 아 그동안 저를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혹시 그 춤에 대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에 좀 제칭하고 제가 좀 춤에 대한 되게 많은 얘기 할 수 있는데 뭔가 뭐 궁금하시는지 몰라서 그래서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써주시고 우리 다음에 영상에 좋은 콘텐츠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저 이제 댓글 달아줄 거예요. 네, 저 채널 만들었어요. 오케이, 자 이거 홍보하는 거예요? 콘텐츠 올려서 알려주세요. 거기에도 많이 올릴게요. 네. 마지막으로 이번 대회 준비하고 마치면서 고마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전하고 싶은 분들에게 인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페이스북에 벌써 썼지만 제일 먼저 이런 대회를 열어주신 달라쌤한테 감사하고 왜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열어줘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생겨요. 기획이 너무 좋았어요. 네, 그래서 달라쌤한테 너무 고맙고 달라쌤이 고생 많으셨어요. 아, 그 다음에 도와주신 거기 스태프분들도 만났고 DJ님분들 그 사진 영상 찍는 작가님들 항상 휴머 있는 가라
카라 MC님, MC 카라님, 그 아지제이님, 그날 응원 와주신 모든 분들한테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저 개인적으로 우리 학생들, 귀여운 학생들한테 제일 고마워요. 저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저 러시아에 대해 나갔으면 아마 제 친구, 가족 50명 정도 왔을 거예요. 그래서 엄청 뭐 열심히 응원하고 여기는 저 항상 아 제가 혼자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열정적으로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는 항상 감동받고 갑자기 아니 항상 응원 남겨주고 있어요. 네, 너무 이렇게 진심으로 뭐 뭘 때문에 아니고 진짜 진심으로 저를 응원 와주신 멀리에서도 응원해주시고 현장에서도 응원해주신 그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고맙고 더 열심히 가르쳐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 선생님한테도 너무 고마워. 알아. 고생 많았어요. 알아. 한국에 있는 러시아 친구들 몇 명 있어요. 저는 항상 조금 더 성장하려고 제 단점에 더 많이 집중하는데 제 친구들이 항상 저한테 더 자신감 주고 항상 네가 최고라고 얘기하고 제가 뭐 하든 항상 네가 최고야 최고야 이렇게 열심히 응원해서 저는 조금 더 힘이 나요. 그래서 네. 그 친구들한테도 감사해요. 러시아 말로 해줘야죠. 오늘 준비한 인터뷰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 이제 계속 이제 강습 좋은 컨텐츠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끝.